우리 오늘 제 친구 만나러 갑니다. 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설날이 오늘 마지막 날이네. 벌써 끝나버렸어. 큰일 났다야. 언제 이렇게 끝났어 진짜. 너무 빨라. 다시 이제 일장으로 들어가야죠. 맞아요. 우리 설날 첫날 전날 둘째 날 계속 여기저기 가느라 바빠서 이제야 인사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다 만났고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나서 그 에스라 형님 친구분 아실텐데 만나러 갑니다. 안녕. 나비스슬라 나비엄마야.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처음 만나네. 이미 와 있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원래 항상 일찍 와가지고. 그치. 아, 너 여기 처음 와봐.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 한 분. 아 저기. 여기 턱살 다시 나왔어. 얘 턱살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살 빼고 있어서 턱살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나왔어. 아니 근데 명절 때 너무 잘 먹어서. 뭐야?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있어? 그 캄보디아랑 태국 갔다 왔어. 아 이거. 덕분에 너무 멀어가지고. 설날에. 아 설날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치. 아, 집에만 있었어. 집에만 있었어? 근데 어떻게 여기 그 잘생긴 선생님 가야 되는 거야? 아. 지금 타고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러시면 안 돼. 선생님 없어요. 근데 여기 분위기 좋잖아. 저도 처음 와봤어요. 응? 처음 와봤어요. 아, 저, 아, 그래. 아, 처음이세요? 근데 나도 몰랐어, 이런데. 항상. 아. 카페는 가는 데만 가서. 나도.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어땠어, 여행? 캄보디아는 태국보다 재밌었어요. 캄보디아가 너무 저렴하고, 1,000원? 최대 3,000원? 제일 비싼 거? 음식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엄청 비싸게 먹으려면 5,000원 정도? 사람들도 친절하고. 캄보디아는 간 사람 잘 못 들어봐가지고. 볼거리 너무 많아요. 맞아. 볼거리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귤러가 가니까. 맞아요. 앙코르와트 진짜. 너무 좋아서 예쁘더라고. 앙코르와트만 5시간 걸렸나? 너무 커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 아버지 맨날 저희 올리던데 모르겠어. 다시 막 엄청 많이 찍었어. 아주 엄청 많이 찍었어. 혼자서? 네 혼자서. 아니 방콕은 너무 한 하루만 충분해. 섬으로 가요. 섬은 난 좀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갔어. 방콕에만 있었어. 방콕. 내일 말레이시아 간다. 내가 간다고? 뭐야? 근데 말레이시아는 진짜 갈 거 없어. 근데 갑자기 말레이시아는 왜? 원래 계획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하다가 갔다 오고 나서 TV 이제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10만 원 준 거야. 너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근데 10만 원 줬는데 티켓 비행기 표가 15만 원? 너무 저렴해. 너무 싸네. 그래서 며칠 있을까? 5일. 난 화요일에 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나? 집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맞아요. 좋은데? 그러면 또 인도네시아도 가? 인도네시아는 모르겠어. 아직 비행기 표를 안 따왔어. 원래 말레이시아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가는 게 훨씬 너무 너무 싸가지고 저렴하거든요. 한 3만 원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 가는 거. 근데 싱가포르 너무 비싸. 싱가포르는 아,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 그거 할 거 없어. 맞아. 그 물가가 비싸도 됐어. 다 만나본 사람들 다 이제 베트남에서 시작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좀 비자가 필요하니까. 캄보디아도 하루 안에 나와 비자가. 맞아. 문제 없었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캄보디아 리엘이 너무 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환전을 못해서 태국에서 안 해줘. 너무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나 리엘 가져왔어. 한 10달러 아니야 100달러? 환전을 못해. 왜 우리 신경 안 써? 적당. 어때? 맛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원두에 다 선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요즘 다 그러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 아니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고 안 좋고 그냥 사람 취향인 것 같고. 아 맞아요. 사람 취향이긴 한데 원래 사람들은 섬이 없는 거 좋아서. 요즘 어디 가든 다 쓴 것 같아요. 섬이 안 좋아하는 선은 많지. 제이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좀 잘 쓰는 색깔이 이쁘다. 초록색이 카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식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식물이 초록초록 예쁜 것 같아요. 초록색을 봐야 눈이 좋대. 맞아요. 눈 건강이 좋대. 네? 초록색 무슨 초록색이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맞아요. 이 제고 저 딱 식물 초록색? 솔라이드 뭐 했어? 솔라 전날에는 내 제일 친한 한국 가족이 있어. 아. 제일 친한 한국인 친구의 가족? 그 집에 오빠를 소개하러 갔고. 내 한국 가족이기 때문에. 맞아, 친정집. 가서 오빠를 소개하고, 그 다음날 전 이제, 설날 당일날, 오빠네 이제 할머니네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고, 오빠네 집 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어젠 또 오빠 사촌들이랑 만나고. 바쁘게 보냈네. 그러니까 계속 바쁘게 보냈어. 어제 너랑 낮에 만날까 했는데 이미 너무 그 전날에 정신없겠다.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저녁에 거기 만났어.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만날 수 있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설날이면 진짜 이제 계속 가족 만나고 그래야 돼서. 그치. 여기 잘 가니까 바빴어. 여긴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에요. 쉬다가 이제 진짜로. 저 3월부터 진짜 학교 가니까.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는 뭐지? 캄보디아에서 어떤 토끼 커피랑 만나봤는데 하루 안에 다 끝난대. 볼거리가. 수업을. 아, 그래. 그것도 뭐 그 가격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약해가지고? 그쵸 그쵸. 아 예약을 하고 가는 거고. 저는 좀 불안증이 생겨. 다 이제 뭐 시에 어디 갈 건지 몇 시에서 뭐 먹을지 다 정해야 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여기서 정하고 가요. 결정하고 가요. 뭐 할지. 그 투어를 예약한 거 아니야? 베스트지. 아니, 혼자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마을, 그런 약간 역사적인 마을 같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한 하루만. 투어를 하루만. 아, 가고 나서 이제 거기서 투어가 있나 봐. 그럼 하루 안에 끝나요. 가봐서 깨야 될 그런 거 있거든. 아까 나머지는 다 짜야 된다. 맞아, 맞아. 나머지는 다 짜고. 아예 투어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투어랑 같이 가냐? 좋겠다. 여행 운동 가자. 휴가 많이 쓰고 가자. 응? 휴가 많이 써가지고 가자. 휴가 여행 좀 가자. 나 근데 동남아 진짜 가고 싶어, 나도. 나도 얘는 지금 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가니까 좀 가고 싶더라고. 한 15만 원밖에 안 썼어. 인도네시아 발리도 가고 싶고. 아 인도네시아는 진짜 거긴 다섬 아니야 거의? 거의 다섬. 섬나라죠 섬나라. 거의 다섬. 그래도 인도네시아 너무 가야 되는데. 필리핀도 좋대. 필리핀. 맞아 맞아. 필리핀도 좋대. 캄보디아도 섬 있어. 캄보디아에 대한 아예 그냥 좋은 거가 잘 없어 나도. 캄보디아는 진짜 시암립 그 앙코르와트가 주변에도 절이 너무 많아. 푸놈펜가 수도고 푸놈펜에서 푸놈펜 갔다가 버스 타고 시엠리까지 가서 다 5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근데 다 버스 타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너무 재밌어. 바로 시엠리 가는 비행기도 있는데 비싸. 같이 버스 타면서 맞아 시엠립이 있어. 버스 타면서 같이 그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는 거 하고 5시간. 난 죽겠네 가면서. 아니 가는 길도 너무 도로 너무 이쁜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한국인도 많이 있어요? 아니야. 대부분 유럽. 유럽이나 호주. 호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그럼 지금 많이 싸겠네? 많이 싸겠네.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그래, 재밌었겠다. 힘들었어. 한 달 살기 가까워, 한 달 살기? 우리? 아, 사실 진짜로 그 리모트로 일하는 거면 어딜 가든 제일 싼 건 없긴 한데. 당연하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때 나왔을 때 엄청 인기 많았어. 아니 너 봤어? 그 뒤로? 아니? 아니 근데 그 진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너무 장난으로 그 카페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야. 그 남자 얘기밖에 안 한 거라서 조금 창피한 거야. 아니 그게 사람들이 귀엽게 진짜 아니 그건 진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진짜. 아니 내가 직접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왜냐면 카메라 끄면은 다른 얘기는 우리 하는데 카메라 끼면은 아 그 끼고 나서는 계속 사장님 얘기밖에 안 했어. 어, 맞아, 오늘은 저. 저번에 계속 어쩔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시는데? 지금은 좀 신경 안 쓰고 있어. 질문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거지. 귀엽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 맞아. 저한테 톡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건 뭐지? 뭐였지? 아, 댓글 중에 뭐가 좀 웃긴 게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랑 소개해주고 싶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 아들이랑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 나중에 같이 여행 가서 여행 갔을 때도 저거 이제 이건 조금 짓고 난 좀 편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자기 자신 짓는 건 조금 억울거든. 약간 난 너무 못생겼다 아니면 약간 편집을 해도 아예 진짜 이거 쓸 수 없다. 영상보다 그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이 영상도 찍고 싶긴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너무 못 찍어져. 너무 못 찍어서. 맞아. 그거가 제일 잘 찍어. 얘는 잘 찍어서 사진이. 사진이든 영상이든 잘 찍어. 사람 사진은 뭔지 못 찍어. 약간 이런 거. 뭐지? 캄보디아는 너무 이쁜 거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 애기 사진 많이 찍었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기들이 진짜 귀여웠어. 가자. 가자. 너 안 가면 나 얘랑 갈 거야. 여러분들 이제 명절 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생활 잘 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